셋! 오늘 다 역대급 이쁘신 분들만 네. 모아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처음 해봐. 제 발 안 돼요? 코가 되게 높고 예쁘시네요. 머리 저랑 비틀 뜨셔야겠어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방송 연기를 지망하고 있는 유성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해피바이러스 22살 뮤지컬 배우 지망생 차규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플로어 카페 러비노라고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규민이 사수로 같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핑크님 네 브라운님 네 옐로우님 네 민트님 네 반갑습니다. 소개팅 때 오신다면은 오피스룩 첫 인상부터 호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이엘리아 배우님 캠퍼스룩은 캐주얼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의 아이즈원의 김민주. 빈티지하거나 레트로한 감성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소개팅 룩은 연예인으로 따지면 베니님이나 제시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캠퍼스 룩은 조금 반대로 청바지에 깔끔한데 붙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 군대 안 갔습니다. 군대 미국이요. 그렇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이돌 완전 멤버같이 신발들이 다 비슷한 거여가지고 일단 첼시 부츠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첼시 부츠 맞나요? 첼시 부츠는 아닌데요. 아 그런가요? 여기 입생로랑 또 이렇게 같이 하셨네요. 그러네. 가방이 너랑 커플인데 여기? 아 네 그렇습니까. 오피스 룩인데 안 잡아두면 날아가실 것 같아요. 거의 천사가 내려오는. 굉장히 깔끔하세요. 색상 포인트를 넣어서 입은 이너가 마음에 들고 소개팅 상대로 이렇게 나오신다면 애프터를 한 번쯤은 걸어보지 않을까. 사람을 옷만 보고 평가할 순 없잖아요. 옷만 보고 평가할 순 없잖아요. 옷만 보고 평가하러 나온 거지. 아 근데 옷만 보고 평가하러 나온 거네요. 제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머리 색상과 블루 스커트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사랑합니다. 제가 추가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네. 가방이 발렌시아가 긴장하시네요. 블랙핑크 제니님은 살짝 옐로우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난 이분이 더 나아서 난 이분은 EXID야. 아 근데 근데 베이지색 니트에 시스루 느낌을 내신 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시고 느껴지고요. 섹시하십니다. 귀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손짓도 손짓이고 크로스백이 귀여우신 큐티 섹시로 살갑게 대화를 편하게 이끌어드릴 것 같은 성격. 이렇게 살짝 오피스룩 느낌 나게 입으신 분들이 도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술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두 잔만 먹어도 취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드시지 않을까. 본인이 어떻게 꾸미면은 좋을까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단아하신데 섹시하신. 너무 죄송하다. 하나, 둘, 셋. 민트님. 일단 제가 추구하시는 단정한 느낌이랑 잘 안 맞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소개팅 룩인 거잖아요. 살짝 네 부끄럽습니다. 게스트로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옐로우. 제가 단한 느낌을 좋아했는데 그런 느낌을 옷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제 스타일이시고요. 그 염색하면서 자기 개성 뚜렷하신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힙한 느낌만 좀 없으면 저는 다 오케이. 청바지에 청치마 청스키니도 좋고. 어떤 옷 입었을 것 같아요? 원피스가 캠퍼스룩의 정석이다 보니까 원피스 입고 오셨을 것 같아요. 한 분은 원피스요? 하나, 둘, 셋!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스타일이 다 확고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핑크님이 놀라웠던 게 캠퍼스 룩이랑 소개팅 룩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더 풋풋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옐로우님 패션이 너무 좋습니다. 취재 패션인 것 같아요. 핑크님 가방이 작으신데 책을 왜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책가방매면 뭔가 고등학생 같잖아요. 캠퍼스에 뭐 사투리 있으시는데 굉장히 귀여우신 것 같아요. 혹시 경상도? 맞아요. 맞아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사투리를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사투리로 잔소리하셨어요. 브라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랑 좀 가방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프라이탁이라고 쓰레기로 만든 가방인데 저 저런 제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빈티지한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뭔지 모르잖아. 지금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알면 된 거지. 혹시 평소에 검은색 옷을 입는 걸 좋아하시나요?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튀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랑 잘 맞으시네요. 무거우실 텐데 왜 노트북을 들고 다니신지 궁금합니다. 스타벅스 갬성 맥북. 이게 없으면 출입이 금지. 네, 그거. 탈색 무슨 색 해보셨어요? 빨강색이랑 애쉬 블루랑 그레이랑 보라색? 아, 바이올렛이요? 아니요, 보라색. 아니요, 보라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반 보라색? 아, 스티커가 귀여우세요. 어떤 캐릭터입니까? 시바견. 시바견. 제가 말한 패션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청 스키니도 좋고 좀 부끄럽습니다. 저 하트 목걸이가 굉장히 귀엽거든요. 혹시 그게 열리나요? 안 열리는데 사실 하트 귀걸이도 했는데 안 보여서. 이따가 한번 보고 싶네. 민트님은 약간 멜로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손짓이 너무 귀여우시고 리액션도 좋으셔가지고 약간 멜로 감성이 좀 있으시지 않으신가. 하이틴 영화를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하이틴 영화를 좋아합니다. 옷 입으신 거가 다 올 검은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포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블랙 옷을 입으셨잖아요. 이건 공포다. 누아르 장르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 좋아요? 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지 않을까. 겨울왕국 보셨나요? 안 봤어요.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옐로우님 힙한 스트릿 감성이랑 저랑 잘 안 맞아가지고 캠퍼스 룩보다는 오피스 룩이신 것 같아서 더 워스트를 전 선정했습니다. 옐로우님 캐주얼하면서도 편해 보여서 같이 영화 편안하게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머리 색상이 일단은 파란색이셔서 겨울 왕국을 보러 간다면 얼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춤 추시는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민트님 손짓 발짓 하시는 게 몸이 유연하신 것 같아서. 브라우님이 깔끔하시고 모던하셔서 의사가 아니실까. 하나 둘 셋! 대박. 봤어? 봤어요. 전 너무 반가운 게 코스프레 하신 민트님 진짜 너무 대박이시고요. 몇 년 한 적 있어가지고 되게 정감이 가고요. 멋있으십니다. 저도 민트님 코스프레 롤드컵에서 케이디 카이사 메사 코스프레에서 기파랑 메이 같은 거 지금 알렸습니다. 모델이신 것 같아요. 4년 차예요. 패션 모델. 패션 모델. 저 진짜 좋아합니다. 발레리나. 저희 어머니가 무용을 전공하셔가지고 현대무용을 전공하셨는데 의사. 의사 아니고 간호학과. 간호학과. 4학년. 누나하실 것 같네요. 눈이 되게 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수지 느낌이 살짝 날 것 같긴 한데 이목구비가 뚜렷하실 것 같아요. 서구적인 인상. 모델은 백지장의 얼굴로 이렇게 다 해야 하잖아요. 살짝 백지장 같을 것 같아요. 딱 손예진 배우님 느낌 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송혜교 같은 느낌이 나실 것 같아요. 살짝 아이유? 직업까지 다 보고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패션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을 보고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옐로우입니다.
단아한 이미지랑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민트님 이번에 세 번째 룩에서 좀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요. 옐로우님이 입으신 의상이 너무 저한테 강렬히 남아서 옐로우님을 선택했고요. 모델 일을 하시면서 발이 트신 거를 봤어요. 그거 보고 조금 감명 깊어가지고 나 얼굴 공개할게.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너무 쪽팔려. 오 마이 갓. 쪽팔려. 얼굴 빨개. 진짜 쪽팔린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과목과 4학년 대구 살아요. 아이유 닮으셨는데요? 아, 저 욕먹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이유 닮으셨어요. 흰 옷 입으신 분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송민호요? 아, 송민호 닮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유 닮으셨어요. 하나, 둘, 셋! 아! 안녕하세요. 코스프레 모델 겸 트위치 스트리머 김담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제 12만 명 정도 됐는데. 되게 높으시다.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저도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으로서 뽑고 싶었습니다. 못 받아들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키 크셔서 코스프레 엄청 잘 어울리실 것 아, 같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예진. 제가 완전 딱 맞췄어요. 아, 제발 하지 마세요. 되게 분위기 있으시네요. 이게 차원우가 브라질 선택해 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 귀엽다. 어떤 거 나올 것 같아요? 아, 뭐 할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패션 모델 4년 차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 나이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나이 한 23? 21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제 막 10대를 뗀 20살. 20살일 것 같았어요. 옐로우는 깔끔하게 생긴 옷 잘 입고 쓸 수 있는 그리고 재밌는 사람? 재밌으세요? 재미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 저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 어딜 봐야 되죠?